좋아. 오후.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아, 오늘은요,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했는데요. 인터넷으로 시켰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걸렸어요. 거의 지금 주문한 지한달 가까이 된것 같은데, 이제서야 막 도착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모델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 엔트리 모델로 구매를 했는데, 아이패드랑 또 하나 구매한 건 펜슬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펜슬은 한 1주 반 정도 먼저 도착을 했고, 아이패드는 오늘 도착했습니다. 한 20일, 25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미국 유학을 가면서 그쪽 학교에서는 사진과 학생들이 대부분 다 맥을 썼고, 학교 내에 있는 모든 장비들도 맥이어서 맥을 익히기 위해서 맥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번 쓰다 보니까 그 편리함이나 서로 상호간의 그 컨텐츠 연결, 그 다음에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진, 또 이미지, 디지털 이미지에 있어서 컬러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뛰어나고 편리해서 솔직히 윈도우즈를 중간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쓰긴 썼지만 메인으로 쓰기에는 너무도 불편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애플을 주로 애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거나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맥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업무용으로는 회사 특성상 윈도우즈를 주로 써야 되는 일들이 좀 있어서 윈도우즈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맥으로 다 변경해버렸어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오피스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나오고, 그리고 또 내부 자료라든지 또 작은 규모의 회사다 보니까 필요한 서류들은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맥 기반에서도 충분히 원하는 결과,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맥으로 지금 모든 업무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장 가거나 그럴 때 이제 현지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뭐 간단하게 뭐 문서 작성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구매해서 맥북 프로 13인치를 회사에서 주력으로 쓰고 있기는 하는데 요즘은 그것조차도 들고 다니는 게 조금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티나 디스플레이에 13인치면 거의 모든 일들을 다할수 있기 때문에 맥북 프로 13인치를 주력으로 썼는데 제 사무실에 에이저 모니터에 연결해서 거의 노트북을 펼치지도 않고 키보드 연결하고 그 모니터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다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출장 가거나 그러면 현지에서 이제 PT를 하거나 혹은 현지에서 간단한 이메일 작성, 뭐 문서 관리 이런 거 정도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노트북을 들고 다녔어요. 맥북 프로를 들고 다녔는데 아마 공항을 통과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노트북 하나 있다는 게 대단히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전부터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대부분 PPT 자료는 미리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아이패드에 연결해서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신형이 나왔고 펜슬을 한번 써보니까 애플 펜슬 1을 써보니까 대단히 편리하더라고요. 업무용으로 쓰기도 편하고 간단하게 메모하기도 좋고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거나 이럴 때도 좋고 그 다음에 수첩이나 이런 것들도 대행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했는데 펜슬 1이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충전하는 게 너무 까다로워요. 매일 쓰면 모르겠는데 미팅이나 출장을 제외하고는 펜슬을 쓰는 빈도가 자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쓰려고 하면 충전이 안돼 있고 계속 불편해서 펜슬 2로 바꿔 타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최근에 이제 4세대 아이패드 프로도 나왔고 그런 펜슬 2도 쓸수 있고 그래서 요번에 한번 갈아타려고 새로운 기종을 장만했습니다. 그럼 간단히 오픈박스 한번 보고요. 요걸 또 어떤 용도로 많이 쓰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애플을 얘기하면서 저는 이 포장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로 상을 주고 싶어요. 별거 아니지만 이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봤다는 거거든요. 이 포장 개봉 방법은 아마존과 더불어서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뜯어볼게요. 자, 여기 박스가 있고요. 짜잔, 나와라. 네. 요 방법은 저는 처음에는 아마존에서 봤던 방법이에요. 이 비닐을 이용해서 제품을 고정시켜 놓으면 추가의 뭐 스티로폼이나 이런 환경 오염물질 이런 것들보다도 간단하게 제품을 안전하게 박스에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는 아마존은 이걸 완전히 랩핑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박스를 해서 이렇게 머리를 썼네요.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거. 물론 뭐 박스 오픈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워낙 많은 데서 보여줬으니까. 그냥
그리고 비닐도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네요. 이렇게 뜯을 수 있게. 이게 잘 안 뜯어져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여기다 뭐 칼하고 막 이랬는데 샥. 오, 너무 확 뜯었나요? 제가 구매한 모델은 아이패드 프로 11형, 아이패드 11형으로는 2세대인가 봐요. 2세대라고 돼 있고 128기가짜리 와이파이 버전을 샀습니다. 저번에 그 셀룰러 버전을 샀는데요. 셀룰러를 한번 연결해 보니까 좋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정 비용이 나간다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테더링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뭐 생각보다 아이폰을 쓰는 사람한테는 굳이 셀룰러 버전까지 필요 없이 어차피 핸드폰에 데이터 요금 많이 데이터를 많이 잡아놓고 쓰니까 테더링으로 쓰려고 와이파이 버전을 구매했습니다. 박스는 갈수록 더 슬림해지는 것 같아요. 짜잔. 어우, 역시 애누리 없이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번에 나온 신형 아이패드의 가장 큰 이슈는 여기 있는 그 카메라와 그 다음에 레이저 그 공간 측정기라고 그러나요? 레이다라고 그러나요? 라이다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던데. 그게 아마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누구는 뭐 비싼 줄자를 샀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요 부분이 아마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닐은 좀 이따 듣고요. 역시나 매뉴얼과 이런 것들도 깔끔히 들어있고요. 스티커도 두 장 들어있고요. 요거는 매번 보긴 하지만 정작 쓰지는 않는. 오우. 여기 뭐 빳빳한 게 뭐가 있네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네, 한 번도 자세히 본 적은 없는 보증서입니다. 그리고 충전은 USB-C 타입으로 되어 있는 충전기예요. 이게 몇 와트일까요? 5V, 5V 3A, 9V 2A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USB-C. 전에 쓰던 아이패드 프로는 그 라이트닝 케이블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USB-C로 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면 액세서리들을 다 바꿔줘야 된다는.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그 맥북 프로에서 쓰던 USB-C 타입 액세서리들이 있어서 그거를 그냥 활용해 볼까 합니다. 짜잔. 오, 이 느낌은 정말로 좋아요. 언제나 새 거를 구매하는 기쁨이죠. 짜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 역시 마감이나 이런 건 정말 어떤 제품에서 볼 수 없는 마감이네요. 자, 그러면 이걸 마저 빼볼까요? 근데 왜 안 켜지죠? 이게 전원 버튼이 아닌가? 켜지는 거죠. 그럼 켜지는 동안 애플 펜슬 한번 뜯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 방법은 아이고 이게 택배 시트지를 붙여놔서. 포장 방법은 동일하네요. 오, 이 포장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에 드네요. 제품도 보호하고 최소 비닐을 사용하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펜슬 이것도 비닐을 이렇게 벗기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잡아 빼게 되어 있네요. 좋아. 오후. 역시나 애플펜슬. 애플펜슬은 스티커 안 주나요? 그러네요. 스티커는 따로 안 주네요. 전에는 펜슬 팁이라도 더 줬는데. 원은 펜슬 팁도 안 주나 봐요. 갈수록 짜지네요. 애플도. 자, 펜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요 펜슬 진짜 진작 이렇게 만들지. 원은 좀 불편했어요, 많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스티브 잡스가 펜슬 원을
설계하지 않아서 이런 디테일을 놓쳤던 게 아닐까, 1차에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아주 훌륭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많이 들고 다녀요. 이 펜슬과 아이패드만 들고 다니는 거죠. 물론 키보드로, 블루투스 키보드를 때때로 가지고 다니기도 하는데, 그때는 글을 많이 써야 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만 따로 이제 블루투스 키보드를 가지고 다닙니다. 블루투스 키보드도 그 애플에서 나오는 블루투스 키보드, 그걸 그냥 사용을 해요. 이거용 케이스 겸 그 키보드가 있죠. 그게 45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비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키감이나 이런 걸 제가 가서 애플 샵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키감이나 이런 건 꽤 괜찮더라고요. 그 두께나 이런 거에 비해서 45만 원이라는 돈은 좀 많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 키보드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거는 제외하고 이것만 구매를 했습니다. 패드로서는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애플께. 그래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타블렛은 아니에요. 저렴하고 이런 형태의 타블렛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거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애플 생태계에 빠져 있으시고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신다 그러면 이 아이패드가 엄청나게 많은 편리성을 제공할 겁니다. 아이패드는 솔직히 부담스럽지만 업무용으로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으시다면 한 번쯤 고려해 보실 만한 장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때려놓고 뭐 좋은 데이터나 이런 거 많이 집어넣고 돌아다니면서 영화도 보고 막 이러실 거면 이게 메모리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 급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라면 좀 더 저렴한 안드로이드 계열의 타블렛을 선호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집어넣기도 편하고 데이터 관리도 편하고 외장 메모리를 통해서 추가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하거든요. 오늘은 간단히 이 정도로 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잘 둘러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